앉아. 오늘은 한국 고양이 모래 연구소에서 나온 오더먼 모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더먼은 이렇게 빨간 색깔 오리지널과 자이언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리지널은 일반적인 크기의 벤토나이트 입자로 이루어진 밸런스 중심의 제품이고, 자이언트는 약간 큼직한 벤토나이트 입자로 이루어진 타마카를 줄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무향이고요. 자이언트 제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이언트답게 굵은 입자라고 해서 보기에도 굉장히 굵죠? 향은 무향이기 때문에 향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쪽에는 오더먼 오리지널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인데요. 이게 자이언트. 확실히 보시면은 입자 크기가 자이언트가 조금 더 굵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먼지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이런 게 까만 게그 탈취 성분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모래라고 합니다. 붓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양이들이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관계로 약간 진짜 고양이가 오줌을 누는 듯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걷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건졌는데 오리지널 모래가 바로 굳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이언트 모래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졌는데 역시 굳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냄새는 이전 모래보다는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네요.